그렇게 윤철영 씨 가족이 향한 곳은 바다 내엄 한껏 머금은 싱싱한 해산물들이 가득한 어시장. 자, 골라봐, 유정아. 어떤 거, 이거? 그거? 어째 아이들보다 더 신나 보이는 윤철영 씨. 맛 좋은 횟감 고르기에 직접 나섰는데요. 어디, 저거 한번 보자. 오! 오! 그래도 그저 가족과 함께하는 지금이 즐겁기만 한 윤철영 씨. 힘들다, 끝내줘. 저거 올라갈 테니까 저거 해주세요. 네. 가자. 가자. 저걸 먹는 거야 이제. 가자. 구경 끝. 식사 시작. 남편과 아들이 걱정인 아내 김선영 씨. 경호야, 손 잡아봐. 아빠하고 둘이 잘 지내고 있어야 돼. 엄마 누나랑 갔다 올 동안 알았지? 아, 알았어. 어? 엄마 내가,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쌈장으로 먹여 살릴게. 너의 윤철영 씨, 아내의 걱정에 일부러 엄살을 부려보는데요. 잘 있을 거면 괜히 저래. 잘 하리라 괜히 저래요. 야, 근데 우리 빨래 어떡하냐? 아, 맞다. 또 해. 빨래. 빨래.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나 가르쳐 줘야 돼, 빨래.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빨래도 못해.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 그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놓고 어떻게, 뭐, 그거 양을. 되게 쉬워. 엄청 쉬워요. 맞어. 섭섭한 마음에 괜히 이것저것 걱정을 늘어놓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회가 나온 거. 어우, 그저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도네요. 맛있는 음식보다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 좋은 거겠죠. 이렇게 가족이 다 같이 있는 게 좋은 거 같으세요? 아니면 공부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게 좋은 거 같으세요? 저는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누나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물론 나가서 공부하고 새로운 거 배우고 그런 것도 좋은데요.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 가족들끼리 떨어져서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네, 맞아요. 응, 맞죠. 같이 있어야 뭐 같이 하고 뭐 추억도 만들고 그런 게 좋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거는 그냥 가끔, 같이 있는 거는 자주. 지금 조금 떨어져 있어가지고 동생이나 저나 만약에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몇 년 하고 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행복하게 이렇게 같이 살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유년 시절에 이제 어렸을 때 추억이 가족이랑 많은 거랑 컸을 때 그거랑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차이가 있죠.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때까지는 다 같이 이렇게 맨날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후에 조금 아쉬운 게 중고등학생 시절을 좀 떨어져서 지냈다는 거가 좀 아쉬워요. 시간을 되돌려서 네. 그때 보내기 전 상황이었다면 지금 다시 결정 내려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보면 그래요. 이게 거의 멋모르고 보내요. 처음에 이제 보낼 때는 멋모르게 뭐 되겠지라고. 근데 그 되겠지가 그나마 나니까 내가 버티고 그래도 그냥 진짜 큰 성공은 안 했어도 어느 정도의 그래도 성과는 이루었다고. 요번에 또 미국 가는 것도 글쎄 안 될까, 글쎄 이걸 또 해야 되나 막 고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본인이 이제 큰 무대 가서 연습하고 트레이닝을 한다니까 믿고 보내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제대로 이제 컸으니까 잘 하려니 하고 보내는 거죠. 믿고.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에 대한 서운함도 있고 그래도 딸을 위해 끝까지 웃으며 응원하는 윤철영 씨. 딸이 그런 아버지에게 수줍게 마음을 전합니다. 저번에 하와이에서 아빠가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마음 아프게 작별 인사를 했을 때 저도 너무 슬펐고요. 그리고 항상 아빠를